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향기 가득한 꽃다발이죠. 그런데 한 파로 꽃값이 크게 오른 데다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점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면서 꽃다발 시장에서의 조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앞에 꽃다발을 팔려는 상인들이 줄지어섰습니다. 그런데 판매대에 오른 꽃다발 중 생화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빈으로 만든 조화와 사탕을 넣어 만든 꽃다발이 생화 꽃다발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생화를 화학 처리해 색 바램 현상이 없도록 한 말린 꽃도 인기입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그냥 올해 뽑으라시면 이제 100% 사실입니다. 어떤 거많이더팔려요? 6대4. 6대4? 네, 유기생화? 네. 꽃다발을사는졸업생과학부모들도조화에대한거부감이크게줄었습니다. 한파로 꽃값이 크게 오른 것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격대비도 더 제가 생각했을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생화보다 조화가. 졸업시즌 특수를 기대했던 꽃집들은 울상입니다. 생화 꽃다발 판매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같은경우는생화비중이한거의 80% 90% 정도됐지만이제시간이갈수록해가지날수록사람들이오래볼수있는꽃을찾기때문에이제뭐거의반반정도50대50정도로졸업식에서는생화꽃다발을선물한다는말이점차옛말이되고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